아니, 그럼 운전을 어떡해요? 네? 일 아니에요? 응. 왜안 해요? 보강 듣고 또 하지, 자기가. 결석하면 숙제가 많아지는 거야. 결석하면 안 돼, 얘들아. 어색하면 숙제가 많아져요. 아파도 뭐 어쩔 수 없이 결석하는 거지만 어쩔 수 없지. 여기 굉장히 되는 거지. 글쎄, 왜? 아니.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선생님, 일어나. 자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는 못할망정, 이 자식아. 해볼게요. 오늘 우리 새로운 과제 들어갈 거예요. 지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지문법에서 우리가 배워온 거는 잘 기억해, 얘들아. 지문법에서는 주제를 어떻게 하면 잘 찾을 수 있을지를 배울 거야. 그리고 요즘에 수업 패턴가 사실 바뀌기는 했어. 예전에는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제 스킬 같은 것들을 알려줄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전에 교재에서는 막 이야기를 중심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잖아요. 요거는 무슨 말이고 요거는 무슨 말이고. 근데 오늘부터 보는 교재들은 아니고 한 고등학교 모의고사 수준의 문제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고1 모의고사기 좀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근데 고1 모의고사에서도 사실 난이도가 높은 모의고사 지문들이 아니고,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난이도가 쉬운 지문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수 있는 친구들도 많을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책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잡아 나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스킬이야, 스킬. 어떤 스킬이냐면, 주제를 찾는 스킬을 지금부터 알려줄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거든? 선생님이, 선생님은 중1 T1 반이 너무 좋아. 그러나, 하지만, 분기고사를 꼴찌하면 선생님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숙제를 엄청 많이 줄 거고, 너네들을 괴롭힐 거야. 다시 말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 이 말이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이 뭐야? 너네가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아. 물론, 맞아. 이 말도 맞기는 하지만, 그 뒤에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이 더 나왔잖아. 어떤 식으로 중요한 얘기를 선생님이 표현했을까? 이곳에서 제대로 안 보면 사실 그치. 근데 그 어떤 연결사가 들어가 있었어? 하지만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중요해. 그리고 마지막에 선생님이 무슨 말 했는지 기억나? 다시 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굳이 다시 말한 이유가 뭐야? 결론이야. 이거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굳이 다시 얘기한 거잖아. 이런 식으로 주제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중간중간 숨어 있을 거야. 그거를 선생님이 이제 이 교재를 하면서 알려줄 거고, 그 방법을 조금 더 써보면 우리가 주제를 찾는데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어. 이런 스킬을 써도 문제가 안 풀릴 때가 있어.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푸는 건지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알려줄 테니까 수업을 좀잘 들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듣는 것 자체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해됐어?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집에 가서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대로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결국에는 시험을 보고 시험을 늘리는 건 본인들이잖아, 그지?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 내가 너네 대신에 시험을 봐줄 수 있을까? 못 봐주거든, 어차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방법적인 거를 지금부터 알려준다는 거고, 그 방법을 이용해서 공부를 한건 누구의 몫인 거야? 본인들의 몫인 거예요. 알겠죠? 이걸 지금 제대로 지켜서 선생님 말을 제대로 듣고, 아, 내가 집에 와서 복습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집에 와서 진짜 복습하고 숙제하고 이럴 때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 실력 금방 늘 거야.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근데 만약에, 아, 너무 귀찮아. 또 가야 돼. 아, 렉스 컴.
아, 뭐, 레캉 쓰레기, 뭐 이러면서, 어? 맨날 집에 와서 공부 제대로 안 하고 학원 오기 직전에 숙제 막 하는 친구들. 다시 한번 말하는데 두달 뒤에 금방 들통납니다. 중기고사 성적으로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숙제는 두 가지가 나갈 거예요. 첫 번째는요, 워크북. 숙제가 나갈 거야. 그 교재를 잠깐 보면 우리 교재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이랑 문제를 같이 풀 건데 이 문제 푸는 거 예습하는 숙제도 있거든요. 복습 플러스 예습하는 숙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따가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보여주겠지만 이 합장을 해석을 쓰는 게 아니야. 해석 쓰는 거 어차피 뒤에 숙제가 있어요. 여기 뒤에다가는 구문 분석이랑 해석을 써오는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뭘 해야 되냐? 이 합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래다가 구체적으로 써오는 거야. 이해됐어? 이따가 선생님이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줄게. 그래서 이거는 예습으로 진행을 할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헷갈릴까 봐 그냥 막 수업 때 많이 얘기해줄 거야. 어떻게 하는지. 복습은요, 이건 안 써도 돼요. 이따가 알려줄게. 복습할 때는 구문 분석이랑 해석을 써오시면 돼요. 예습할 때는요, 그한 문장 한 문장은 한 문장씩 정리를 해서 오면 돼요. 해석을 쓰는 거랑 정리를 해오는 거랑 다른 얘기거든? 어떻게 다른지는 이따가 수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복습을 할때 이거를 구문 분석이랑 해석을 워크북을 사용해서 하는 거야. 근데 그 워크북에 지금 지문 1번에서 3번 지문이 빠져 있어요. 선생님이 또 워크북 줬잖아. 거기에는 3번 지문부터 들어가 있을 거거든. 1번부터 3번은 왜 없냐면 교재에 그냥 붙어 있어서 일부러 워크북에 그냥 안 넣었어. 이해됐어? 그래서 1번부터 3번은 교재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이 여기에다가 구문 분석이랑 해석을 해오시면 돼요. 근데 4번 지문부터는 요게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4번부터는 워크북을 통해서 구문 분석이랑 해석을 해서 오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안 된다, 끝나고 남아서 선생님한테 설명 다시 듣고 가세요. 이해 안 되는 친구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됐죠? 네. 그렇게 이제 할 거고요. 당연히 데일리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이랑 조금 달라지기는 할 거야. 뭐 빙자가 출제가 될 수도 있고 당연히 구문 분석이랑 해석은 들어가긴 할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빈칸 문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주제 문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일치불일치 당연히 들어갈 수 있고 어법 문제를 선생님이 낼 수도 있고 어휘 문제를 낼 수도 있고 고등 시험 유형으로 선생님이 이제 좀 변형을 시켜서 낼 거거든요. 당연히 서술형 포함. 그래서 복습을 좀 꼼꼼하게 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데일리가 엉망이다. 변형 문제 모음집까지 숙제 나갑니다. 이해됐죠? 얘들아, 혹시 잔소리 한마디만 더 할게, 선생님이. 한마디만 더 할게. 혹시, 아, 진짜 중1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요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는데, 수능 끝났잖아, 그지? 이제 너네 중1 아니란 얘기야. 너네 지금 몇 학년이야? 몇 학년이야, 너네? 예, 이제 중2예요. 이제부터 학교 시험 보기 시작을 하고요. 당장이야. 지금 중1이라고 생각하지 마. 너네는 지금 중2인 거야. 벌써 중1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이제부터 고1로 성장을 하면 되겠다. 우리는 이제부터 중2고요. 어쨌든 고등시험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얘들아 뭐 초등학교 때 다녔던 학원 아니면 뭐 X반에서 공부했던 거 아주 재밌게 즐겁게 공부를 열심히 했을 텐데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저희는 고등을 준비하는 반이기 때문에 선택했잖아. 신혜야 선택해서 온거 아니었어. 정원쌤이 물어봤다며. 너 알바 갈 거야 안갈 거야 물어봤다며. 여기 다 4명 그지? 다 물어봤대, 왜? 근데 본인들이 선택해서 오셨잖아요. 맞죠? 잘못한 것 같아. 어쩔 수 없어요. 낙장불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올 땐 마음대로 나가는. 네, 비슷합니다. 들어올 땐 니들 발로 들어왔죠? 나갈 땐 함부로 못 나갑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대로 된 학습법으로 공부만 한다면, 고등학교 땐 영어 걱정 없이 다니게 해줄게. 제대로만 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긴 공부하는 반이에요. 노는 반이 아닙니다. 죄송한데. 마인드셋을 바꿔주세요, 지금부터. 알겠죠? 좋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챕터 1. 요지찾기 시크릿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아래쪽이나 아니면 전자 한 번만 넘겨줄래, 다현아? 교재 한 번만 보게. 그 앞쪽에 표지 있는 공간 있잖아. 여기 이제 빈 공간. 네. 거기 그 앞쪽에. 그 앞쪽에. 한 칸만 넘겨서. 아니. 요렇게. 맞아. 요 페이지 뒤에. 이거 나온 거 뒤에 빈장이잖아. 여기다가 서비스. 없어요. 그냥 본인이 쓰기 필기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부터 뭘할 거냐면 이 지문에 나오는 모든 스킬들은 선생님이 약간 압축을 시켜서 간단하게 알려줄 거고요. 이거는 선생님이 뭐이 지문 있는 법 사실 이제 렉스칸에 와서 선생님도 처음 본 교재기는 하지만 선생님이 한 10년 전부터 이거를 알려줬던 거야. 아이들한테. 10년 전부터 학원 생활을 하면서, 얘들아, 주제는 이렇게 풀었는데, 알려주고, 실제로 이거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뭐, 올해 수능 기조가 약간 바뀌기는 했지만, 실제로 작년 수능까지는 거의 99%의 정답률을 보이면서, 제대로 적용만 하면,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수 있었던 스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스킬을 알려주고, 우리 복습도 많이 할 거니까, 요거는 머릿속에 좀 지문 읽는 법이 끝났을 때는, 얘들아, 주제 찾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요것들이 술술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 번째예요, 주제 찾는 법. 몇 가지 단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뭘 하면 좋냐? 첫 번째는, 첫 문장, 아니면 첫 문장 너무 짧으면 한두 번째 문장 정도까지? 첫 문장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가 너무 짧으면 두 번째 문장까지를요, 진짜 꼼꼼하게 읽어줘야 돼요. 두 번째 문장을 물론 첫 번째 문장에서 바로 주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지문들은 한열 지문 중에 한 지문 정도? 그 정도는 이제 첫째 문장에 바로 주제가 나오기는 하지만 나머지 8개, 9개는요, 첫째 문장의 주제가 아니에요. 근데 왜 첫째냐? 첫 문장에서 결국에는 내가 앞으로 뭐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야. 요런 식의 소재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주제, 소재는 달라요. 뭐냐면요, 이거예요. 왜? 고기 너무 맛없어요. 왜 오늘 뭐나, 아니, 대화 중만큼 그 씹맛있는 데가 어딨다고 지금 애들 앞에서. 진짜 이상한 이만한 소화. 이건 기말이야, 너. 야, 고기 맛있는 거지, 이 자식아. 이 굶어봐야 이거 정신을 차리는구만. 야, 쫄쫄 숨겨야겠어. 어디 오마주 한번 갔다 와, 너. 안 되겠어. 오마주 뭐 나왔는데? 아니, 다들 급식에 대한 막 그런 게 없어? 아, 근데 저희 내일은 맛있게 나와. 기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니야. 어? 약간 탕수육 느낌? 그냥? 탕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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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기만으로 싸다. 편이 있다 맞겠다는데. 리필도 나왔. 오, 진짜로? 오. 급식이 맛있었어요. 오, 역시 급식 맛있는 데가 짱이라니까? 딴거다 필요 없어. 급식이 맛있어야 돼. 신입사원 맛있게 나오니? 그닥인가, 그닥. 은예? 별로야, 맛없어. 오늘 뭐 나왔는데? 와, 오늘 마라탕 나왔어? 안 가봤잖아.
저기 인사가 수제비 꼬겠다. 얼마나 맛있는데? 장수 내가 진짜. 수제비 맛있구만. 씨, 한수칭 뭐야? 네? 그 친구 어디 갔어? 응. 제 고르곤. 오, 야, 뭐야, 요즘 중딩들, 뭐야, 너네. 피자 먹어요, 학교에서. 왜? 들어보자. 근데 와. 3만 원이에요. 와. 사비가 한. 사비로 다 사들이, 다 사주겠네. 나도 봐도 되냐? 즐기실 때. 알았어, 몇 시야? 즐기는 시간, 끝나는 시간 안 돼. 시작 시간은 뭐죠? 찾아갈게, 내가. 야, 밥잘 먹고. 밥 버리지 말고 먹어, 얘들아! 선생님이 편식이 그렇게 심해서 난 진짜 중학교 때 밥을 거의 안 먹고 다녔거든? 안 웃기겠지만, 중학교 때는. 그래서 우리 언니랑 내 동생, 둘다 여잔데, 우리가 자매인데, 다170 넘는데 나만 160이야. 지금은요? 지금도? 뭐가? 편식을 하냐고? 아니 지금 지금, 네, 지금 161. 1 중요해! 1 중요하나? 아, 그래? 너도 161이야? 168이요. 아 158이었어. 키커 보이는데, 태원이? 몰라. 아 저보다 작은 애들이 160이 넘어가요. 약간 좀 많이 이상해. 쓸수 있어, 태원이가. 아무튼, 밥잘 먹어야 돼, 얘들아! 알겠지? 밥잘 먹어야 돼요. 이제 저녁도 건너뛰었어요. 그냥 자가지고. 거기서 멈추고 싶으면 밥안 먹어도 돼. 키도 안 크고 아, 싶으면. 전 유전이 피는. 아, 재수 없어. 진짜 기만 자네.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지금 첫 답이에요. 첫 이유는 소주를 깎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거 소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 예를 들면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것처럼 선생님 중1 체육반이 좋아. 하지만 분기고사를 못 본다면 가만두지 않을 테야. 그러니까 분기고사를 좀잘 보자, 얘들아. 주제가 뭘까요? 분기고사를 잘 보자. 공부를 열심히 하자. 주제예요. 소주는 뭘까요? 그거를 알려주는 브리핑. 네. 주제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소재는, 뭐, 여러 가지가 될수 있어요. 중1 티어럼반이 되기도 하고, 분기고사가 되기도 하고, 요런 식으로. 이해됐어? 얘들아, 착하게 사야지 나중에 로또 당첨될 확률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꼭 착하게 사세요. 봉사활동도 많이 하세요. 결론이 뭐예요, 주제가? 착하게 살아라. 소재는 뭐예요, 소재? 복권, 로또, 봉사활동. 뭐, 이런 것들이 소재가 될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주제를 이루는 구성요소를 우리는 소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소재를 중심으로 주제가 이루어지기 당연히 주제를 찾으면 소재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근데 그게 항상 어디에 나와 있다고? 첫 문장에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첫 문장을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아이고. 이걸 어디 읽을 거냐면 얘들아, 마지막 문장을 읽을 거야. 첫 번째 문장을 했고요. 바로 마지막 문장을 갈 거예요. 근데 봐봐. 지문에서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읽었어요. 나머지 안 읽을 거거든요. 주제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에 주제가 나와 있는 경우가 한열 지문 중 네다섯 지문? 절반 정도는 첫 번째 문장 아니면 마지막 문장이 주제 문장이야. 근데 나머지 열 지문 중에 다섯 지문, 절반 정도는요, 이 가운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도 분명히 읽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려줄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야. 우리 첫 번째 문장 읽었잖아. 소재 정리했잖아.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마지막 문장을 가야 되지, 그지? 근데 어차피 마지막 문장을 읽으려면 우리의 눈이 건너뛰지는 못하잖아. 요렇게 쑥 가잖아요. 아래쪽을 그러면서 두 번째 문장 시작할 때, 세 번째 문장 시작할 때, 요런 식으로
문장들을 그냥 쳐보는 거야. 눈으로만 대충 해석 다할 필요 없고요. 문을 쭉한 번씩 훑어보는 거예요. 훑어보면서 찾아야 되는 힌트들이 있어. 단서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단서 문장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였다. 그러면 거기를 읽어주시면 돼요. 거기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근데 만약에 쭉 훑어보면 단서 문장이 없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러면 그대로 마지막 문장 읽고 주제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그럼 일단은 단서 분석이 어떤 건지를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단서 문장을 찾아야 돼요. 이 단서 문장은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인 거야. 결국에는 이 단서 문장이라는 건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 어떤 게 주제냐? 명령문. 생각했죠? 나는 너네가 너무 좋아, 사랑스러워. 뭐 진짜 뭐 너무너무 좋아. 하지만 안 돼. 그러니까 공부해야만 해. 공부해야만 해. 선생님 말하는 거? 공부를 하란 얘기지? 오늘 날씨 너무 따뜻하지 않아? 그지? 오늘 날씨 너무 따뜻하고, 아까 보니까 해도 쨍쨍 비치는 것 같고, 뭐 어제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이랬는데, 오늘은 막 구름도 하나 없고 괜찮더라. 근데 미세먼지가 좀 심하네? 문좀 닫자.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어. 결론은 뭐야? 문 닫아잖아. 그지? 명령문은요, 항상. 그 글쓴이의 의도를 포함하고 있어요. 맞죠? 주제 문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명령문은 어떻게 생긴 애들이 명령문이야? 그렇지. 동사 원형부터 나오는 구간. Close the door. Study har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동사부터 나오는 명령문도 있고요. 또 어떤 식으로 명령문을 포함할까요? 뭐뭐 하는 게 좋겠, 좋아요. 좋죠. 헤드베럴. 근데 그렇게 많이 쓰이는 표현은 아니라서 일반적인 것부터 한번 써보자. 명령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 공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을까? 뭐뭐 해야만 한다. 강의성. 어떤 친구들이 있어요? 머스트 같은 친구도 있고요. 또 슈드 같은 친구도 있을 거고요. 또 have to 같은 친구도 있을 거고요. 요거 모를까? ought to예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요런 식으로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그러면 명령문이 된다는 거지. 그럼 단서예요. 동사부터 쭉 나와 있는 명령문 또는 must, should, have to, ought to 이런 구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읽어야 돼요. 쭉 훑어보다가 그 부분은 읽어주셔야 돼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냐? 잘 보세요. 무슨 뜻이야? 상상해봐, 얘들아. 그리고 생각해봐, 얘들아. 무슨 뜻? 얘들아. 무슨 뜻? 가정해봐, 얘들아. 요런 명령문이 만약에 나왔어. 문장을 쭉 읽다가 명령문인데 그 동사가 imagine, think, guess, suppose 같은 친구가 나왔어요. 여긴 명령문일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안 하면 진짜 인생 망하거든.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만약에 너네가 고3 돼서 9등급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
무등급이 나왔어. 어떻게 될것 같아? 인생 망할 것 같지 않아? 그렇지, 너무 슬플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선생님이 think라는 표현 뒤에 어떤 말을 얘기했어요? 주제 얘기했어요? 주제가 뭐야, 전체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게 내가 말하고 싶은 주제인 거잖아. think는 무슨 얘기를 했어? 생각해봐. 뭘 생각해? 너네가 만약에 너가 고3인데 무등급을 맞았다고 생각해봐. 구체적인 상황이 들어가 있다? 구체적인 상황? 이 친구들은 예시 문장인 거예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가 없더라도 이 친구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예시 문장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이해되셨나요? 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서 이 친구들 제외한 명령문들 Must, should, have to 표현들이 나오면 단서 문장으로서 주제 문장을 표현을 하고 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떤 친구가 있냐? 역접 연결사예요. 역접 뭘까요, 친구들? 역접 유사가 뭘것 같아요? 맞아! 역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앞에 문맥과 뒤에 문맥이 내용이 확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야. 바꾼다고 얘기를 하거든? 예를 들어서, 태양은 너무 예뻐. 하지만, 남자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없어. 모쏠이야, 쟤는.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뭔데? 태연이가 예쁘다야, 태연이가 모쏠이다야. 모쏠이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앞뒤 문맥의 색깔이 좀 바뀌었어요. 앞에서는 그러면서 태연이 칭찬이 막 들어갔어. 하지, 아 물론 막 모쏠이 욕이라는 건 아니야. 알겠지? 하지만 태연이는 모쏠이야. 약간 좀 마이너스적인 느낌이 나기는 하죠? 이런 식으로 앞뒤 문맥의 색깔을 바꿔주는 친구를 역점 연결사라고 합니다. 종류 어떤 친구가 있어요? But. Although는 양보 접속사로 좀 다른 친구입니다. 또 어떤 친구가 있을까요? 아는 거 있나요? How 해봐주세요. 또 아는 거 있을까요? 예. 하지만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런 친구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뒤에부터는 주제일 가능성이 높다. 주제일 가능성이 높다. Nevertheless 이거 R 없는데 너왜 썼지? 미안. 세 번째. 결론 유도어예요. 결론 유도어가 뭐냐? 마지막에 결론을 얘기하는 거야.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했는데, 현이 뭐, 노래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키도 크고, 날씬하고, 근데 결론이 뭐야? 옷소리야. 그 결론, 연결사들, 누가 했어요? 그게 연결사야? 결론만 딱 쓰는 연결사 누가 했어요? 그러나는 역접이지. 결론은 어떻게 나타내 주는데?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 그 결과, 이런 식으로 나타내잖아. 다시 말하면, 이런 식의 환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가 있죠? 따라서? 아는 거 있나요? 따라서, 그러므로, 아? 그, 마지막으로, 아, 그러면 좀. 뭐가 있지? 따라서. 스텝적으로 쏘! 그래서, 떠. 그러므로, 되었고, 따라서, as your result. 결과적으로
In other words, 환원이니까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다시 말하면, 요런 류의 친구들. 됐나요? 됐나요? 결론 유도어입니다. 네 번째. 우리 이거 문법 때 배웠던 건데요. 강조구 문문입니다. 물어볼까? 지호야, 동사 강조할 때 어떻게 강조를 시켜요? 동사를 강조할 때 어떻게 강조를 시킬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태훈이는 남친을 사귀어본 적이 없어. 아, 없어. 남자친구를 적이 없다니까, 얘들아. 없어. 이렇게 강조하는 거야. 어떻게 강조해, 이거? 그니까? 갑자기. 어떻게 하죠? 비슷한데. 의문문 어순도치 빼시고요. 그냥 강조의 두를 써주시면 돼요. 두나 더즈나 디드를 쓴 뒤에 동사원형을 쓰면 이 동사는 강조가 된 거야. 적이 없어. 네 번. 있지 않아? 명사 강조할 수도 있잖아. 남친 사귄 적이 없어. 신등 있거든? 내 태어난 남친 적이 없어. 그럴까? 네. 아니면은 뭐. 뭐 여친 많이 사귄 것 같아. 근데 남친 사귄 적이 없는 거야. 사귄 적이 없는 건 여친이 아니라 남친이야, 남친. 사귄 적이 없어. 이런 식으로. 명사나 구절 같은 것들 강조할 때 우리 어떻게 강조한다고 했었죠? 잉? 너 어디서 들은 것 같아. 태민이가 기억력이 좋구나. 이즈나 워즈를 쓰고 있는 뎃을 써서 표현하는 거죠.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왜요? 어려워서? 아니지? 아이고.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울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대답 잘하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어떤 친구가 있냐면요. 중요하다에 관련된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태연이가 남친을 사귀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거야. 태연이는. 예쁘더라고. 남친이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화장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충분히 뭐야? 내가 무슨 말이 뭐야? 화장해라고! 화장하시라고요! 아니, 농담이야! 농담이야! 선생님, 중학생들 화장하는 거안 좋아요. 알겠죠? 그냥 농담입니다. 그런 식으로 중요한 나왔을 때는요. 주제일 가능성이 높겠죠? 주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요? 중요하다 관련된 표현들.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important 있을 거고요. 또 아는 표현들 있나요? 중요한 important의 동의어 같은 것들 아는 게 있나요? 많이 본 것들로 얘기해볼까? 키. 열쇠 말고도 중요한 핵심적인 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는 크리티컬. 그 게임하다 보면 크리티컬 터지잖아. 알아요? 네. 네. 그 뜻이에요. 결정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결정적인, 네. 결정타가 터지는 거예요. 중요한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크루셜. 중요한, 바이탈, 중요한, 뭐, necessary,
같은 표현들이 나왔을 땐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요렇게 살펴주셔야 돼요. 단수까지 썼어요, 지금까지. 명령문, 역점연결사, 결론유도와 강조구문, 중요하다 관련된 표현. 요런 친구들이 나오면, 아까 뭐라 그랬지?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나서, 다음 문장은 그냥 눈으로 쭉 훑어보라고 얘기했, 눈으로 쭉 훑어보는데, 만약에 여기 이렇게 명령문 나왔어. 그러면 어디가 주제야? 여기가 주제인 거야. 네, 그러면 주제가 두 개인 거죠.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시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친구들이 없을 수도 있잖아. 맞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문장 읽으시면 돼요. 근데 마지막 문장 읽을 때도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떠볼게요.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소재가 혹시 바뀌었나? 첫 번째 문장에서 잡았던 소재가 혹시 바뀌었나? 아니면 문장의 색깔이 혹시 바뀌었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소재가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 첫 번째 문장에서 이런 거지. 못된 예시밖에 생각이 안 나서 지금 거르고 있는 중이야. 아, 은서로 대체를 해볼까? 은서 키 작은 걸로? 그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들어보셨나요? 첫 번째 문장. 도토리가 소재인 것 같죠? 뭔가 키 관련된 키재기니까 요게 관련된 소재인 것 같잖아요. 근데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도토리 키재기는요,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은서나 태연이나 150대 주제에 둘이서 키 작다고 난리네요. 어차피 우리가 보기엔 똑같아요. 근데 결국에 제일 큰건 시내가 제일 크지 않겠어요? 요렇게 이제 문장이 만들어졌어. 그럼 봐봐. 첫 번째 나왔던 도토리. 마지막 문장 뭐야? 시내. 관련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소재가 바뀌었어요. 이거 왜 바뀐 거야? 소재 왜 바뀐 거야? 응. 역점 연결사가 있기도 했고, 그리고 첫 번째 나왔던 도토리 키재기는 뭐에 관련된 거야, 그냥? 은서. 응, 그치. 은서랑 고마워. 애들끼리 그냥 싸웠는데, 비유적으로 뿐이잖아. 이런 식으로 첫 마지막 문장에 예시가 들어가게 되면 또는 비유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요. 소재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바뀔 수 있을까요? 네, 색깔 바뀔 수 있어요. 역안 쓰고도 색깔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 조선시대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조선시대 때는 어디 감히 여자가 학원에 다니고, 옛날로 따지면 서당 같은 거죠? 어디 감히 여자가 서당을 다니고, 집에서 빡지, 빡이나 하지. 어디 그래서 영어를 어떻게 외놓은 그거를. 저기, 뭐라고 하냐? 양놈들 언어를 왜 배우고 있냐고. 오늘날은 달라요. 오늘날은요, 워낙 이제 여권 신장도 올라가기도 했고, 우리가 워낙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여자들도 이제 공부, 오히려 여자들이 공부 더 잘하는 시대가 왔고, 그지? 공부도 더 열심히 하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오늘날 이렇게 여권 신장이 좋아졌다. 요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여자 그거는 공부를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마이너스 나왔어. 그지? 여권 인권이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첫 번째 문장에 나왔어요. 근데 마지막 문장에서 여자 인권이 여권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 거야. 말하고 싶은 건 뭘까? 근데 선생님이 중간에 그러나 이런 말이 쓴 적이 있어요? 안 썼어요. 근데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역점 연결사 없이도 문맥을 바꿀 수 있어.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아니고 이렇게 주제 찾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능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지만 확인을 하면 돼. 근데 한 100개 중에 한 번만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나머지 100개 중에 99개는요. 안 바뀌어요, 거의. 단서 문장 없이는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만 일단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 지금 이해 안될 수도 있는데 지문 보다 보면 이해 될 거야. 지문 좀 같이 보자 이거 하고 잠깐 꼼꼼하게 읽으면서 소스를 잡으셔야 돼요. 이 글이 지금부터 뭐에 얘기를 하고 있는가? 신에 관련된 얘기인지, 자연에 관련된 얘기인지, 지구에 관련된 얘기인지를 확인해야 돼. 이해됐죠? 그리고 나서 중간에 눈으로 훑으면서 단서 문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야. 단서 문장은 명령문, 역점 연결사, 결론 유도와 강조구문, 중요하다 관련된 표현들을 우리는 중점적으로 찾으면 되는 거고요. 단서 문장이 있으면 거기를 읽으면 되겠지만, 단서 문장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서 소재가 바뀌었는지, 주제가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된 사람? 다 이해됐어요? 이해됐나요?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지금부터요,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아래쪽에 핵심 전략 1, 2, 3가 있거든요. 요것도 같이 풀어보시고요. 한번 주제 문장에 밑줄을 형광펜에 칠해보세요. 시간은 한 2분쯤 드리면 될까요?
일키나야 태연이 어때? 뭔 생각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꿈 얘기가 나오는 갑자기 꿈 얘기가 막 나오는 것 같아? 표지 어때? 읽혀요? 잘 읽혀요? 나쁘지 않아요? 지문이 잘 읽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잘안 읽히는 친구도 있을 거야. 이게, 아직 친구들은 중학교 1학년이고, 알지? 우리 방학 때마다 독후감 쓰는 거. 독후감 왜 쓰는지 알아? 내가 왜 독후감을 쓰게 할까? 이유가 뭘까? 칠리나, 선생님이 왜 독후감을 쓰게 했을까? 언어력 기르려고. 언어력 기르려고. 지금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어려운 단어 그렇게까지 많이 없거든? 뭐 어려워. 그리고 단어라고 해봤자 어차피 아래쪽에 나와 있으니까 사실 단어 해석이 안 되거나 뭐 이런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 지문이 안 읽히는 이유가 뭐냐면 번역이랑 해석은 다른 거야. 번역은 어떤 거냐면 영어를 말 그대로 좋은 아이디어, 우리의 머릿속에 떠다니는 좋은 아이디어를 유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뭘 하기 위한 그들의 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장해.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건 번역이거든? 근데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선생님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다니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유지하는 이거를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요렇게 이해하는 과정이 해석을 하는 과정인 거야. 번역까지는 아마 여기서 안된 친구들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다들 이해가 안 됐을 거야. 이 지문이 어렵다고 생각을 한 친구들은. 근데 그거는요, 기본적인 언어력이 깔려 있어야 이 해석이 잘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방학 때마다 항상 독후감을 써요. 미리 공지하는 거야, 새 알들. 항상 독후감을 씁니다. 이번에는 영어책을 읽고 써볼까도 고민 중인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장기간에 어쨌든 우리는 이 지문들을 다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야. 아까 선생님이 예습할 때한 지문씩 정리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 정리를 예습할 때 해오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야. 첫 번째 문장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너의 머릿속을 떠도는 좋은 생각을 두는 것은요. 좋은 방법이다. 뭘 하기 위한? 확실하게 하기 위한. 무엇을 확실하게 해요?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걸 정리를 지금부터 할 거야.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뭐이 지문에다가 정리해와도 되는데 제일 깔끔한 건 뒤에 워크북 있죠? 여기다가 정리해오는 것도 깔끔하긴 해요. 아니면 어떤 친구들 보면 포스트잇에다가 그냥 정리해서 여기 딱 붙여오면 진짜 깔끔하더라고. 본인들 각자 방법으로 정리해서 오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여기다가 정리해 볼게요. 이런 거 어떻게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 있을까? 뭐, 그러니까 머릿속이라고 하죠. 떠도는 생각은요. 결국에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은 이제 이 문장을 완벽히 이해한 거야. 머릿속에 떠도는 생각은 이루어지지 않아. 생각이 머릿속에 떠돌잖아. 그러면 그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정리가 된것 같아. 이해한 것 같아. 이 해석이 다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모든 문장을 다 해서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문 공부를 미리 하고 오시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죠?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오늘 두 번째 문장으로 쭉 읽으려고 하는데 두 번째 문장 뭘로 시작합니까? 뭘로 시작해요? 명령문으로 시작을 하죠? 그럼 볼게요. 뭘 하는 거야? 팁, 테이커 팁. 팁이 뭐야? 팁. 조언을 가져라. 조언을 얻어라. 라는 뜻이고요. 누구로부터? 작가들로부터 조언을 얻어라. 근데 그 작가는 어떤 작가예요? 알고 있는 거죠?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유일한 좋은 생각. 어떤 생명력을 얻는 유일한 좋은 생각은 그것들이라고. 어떤 그것들이야? 적혀진 것들이라고. 아, 두 번째 문장에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혹시 알것 같아요? 알것 같습니까? 아까 머릿속에 떠도는 생각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력을 얻는 유일한 좋은 생각은 적어주는 것이라는 점을 아는 작가들로부터 조언을 얻어라. 그럼 어떻게 하란 뜻이야? 어떻게 하란 뜻이야? 이 작가들이 나한테 무슨 조언을 해주겠니? 작가들로부터 조언을 얻으라며. 그지? 그럼 무슨 조언을 해주겠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태훈아, 너 남자친구 사귀고 싶으면 다현이가 남친 사귀는 법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더라고. 다현이한테 조언을 좀 얻어봐. 그러면 다현이가 너한테 무슨 조언을 해줄까? 남친 사귀는 법을 알려주겠지. 이거 마찬가지야. 생명력을 얻는 유일한 좋은 생각은 적어두는 것이라는 점을 아는 작가들로부터 조언을 얻어라. 그럼 이 작가는 무슨 조언을 해주겠어? 생명력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메모하는 거다. 적어두는 거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지 않겠어? 맞죠? 그럼 두 번째 문장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문장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생각을 했어. 근데 그 생각이 생명력을 얻는다는 건 무슨 말이야? 내가 어떤 생각을 했어. 근데 그 생각이 생명력을 얻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생각이 기간이 오래 가는 거? 그렇지. 그 생각이 현실에서 발생하는 거. 생각을 얻어야 되잖아. 내가 머릿속으로만 나 남자친구 사귀어야지, 남자친구 사귀어야지. 이거는 지금 생각일 뿐이잖아. 근데 이 생각이 생각을 얻는다는 건 우리 생명이 뭐야? 실은 이 사는 게 생명이잖아. 그치? 얘이 생각이 생명력을 얻으려면 현실 세계에서 그게 나타나야 돼. 남친 사귀어야지, 남친 사귀어야지. 이건 생명력이 없고요. 남친은 실제로 사귀는 거야. 그럼 그 생각이 이제 생명력을 얻게 된 거지.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럼 아까 머릿속에 생각을 내가 이루어지게 만들려면 이루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루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메모해라. 숨어라. 이해됐나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할수 있지. 참고로 독해할 때는 형광펜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이소 한번 들려보세요. 1,000원짜리 형광펜 많을 거 아니야, 맞지? 봐봐, 요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냐? 윗문장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진다. 온트는 뺄게요.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건요. 두 번째 문장에서 어떻게 지금 그 말이 표현이 되고 있지? 내가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이 이루어진다. 요 말이 두 번째 문장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생명력을 얻는다. 요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같은 말인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표시했잖아. 이거 같은 말인 거예요. 이게 요즘 수능 트렌드야, 얘들아. 요즘에 수능 트렌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이래놓고 여기에 빈칸 뚫어버리는 거야. 여기에 빈칸이 뚫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위에서 봐봐, 우리가 보기를 딱 했는데, 아니, 이거 지금 머릿속에 떠도는 생각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이루어지게 하려면 써라, 이 말인데, 갑자기 보기를 봤는데, 생명력을 얻는다?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 그지?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와, 이렇게. 왜 이런 거냐면, 첫 번째 문장에서 발표 얘기를 했거든. 생각이 현실에서 이루어진다. 그거를 다른 말로 여기서 얻는다고 표현을 한 거야. 이거를 우리가 재진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재진술? 재진술이 뭐야?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야. 다른 말로. 같은 말인데
다른 방식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하는 거야. 그걸 재진술이라고 해요. 이게 이번 수능의 키포인트였습니다. 키포인트.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재진술이 잘 찾는 친구들은요, 점수가 잘 나왔고요. 못 찾는 친구들은 점수가 안 나왔어요. 이번 수능이 쉽지 않았거든요. 항상 이제 1등 비율 자체가 한 10%? 왜냐면 영어는 절대 평가니까 한10% 정도 내외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5% 나왔습니다. 다른 상대평가 과목들이랑 똑같이 나왔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만큼 연습이 안돼 있단 얘기야. 우리 벌써부터 연습하잖아, 그지? 복습 잘해야 돼, 정말로. 대충 해오시면 안 됩니다. 질문 쉽다고 대충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색종 등급도 어떻게 생겼어요? 명령어로 생겼죠? 여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해라? Take out. 꺼내라. 뭐를? 종이를 꺼내라. 그리고 뭐 해라? 기록해라. 뭐를? 모든 것을. 어떤 모든 것? 네가 언젠가 love to do.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기록해라. 목표로 할 거야. 뭐를? 꿈 100개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도 뭐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종이 한장 꺼내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기록해라. 그러니까 뭐라?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떠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요? 주제는 여기서 끝났어. 주제는 여기서 끝났어요. 그래도 뒤쪽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너는요, 여러분이 상기시키고, 네가 뭘 합니까? 상기시키고, 동기부여를 하게 될 거야. 어떤 동기부여냐면, 시작하도록. 시작하는 동기부여예요. 아, 미안해. 무엇을 시작하냐? Get going on, 동사 표현, those things, 목적어 표현, 그러한 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것들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 그것들, those things는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those라는 지시사가 나왔지, 대명사 나왔지. 그죠? 그러면 이 those가 얘기하는 건 무조건 어디에 있을까? 앞문장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앞문장에는 누굴 얘기하는 걸까? 지금 단수로 나오지 않았나요? 어부터 있잖아. 네가 상기시키고 동기부여하는 것을 갖게 될 거야. 그것들을 시작하도록 뭘 시작해? 뭘 시작해? 메모를 시작해? 아까 바로 윗문장에서 뭘 가졌죠? 제가 지금? 목표. 100개의 꿈을 가졌죠? 100개의 꿈을 가졌죠? 그죠? 그럼 이제 뭘 시작하게 되는 거야? 썼으니까. 100개의 꿈 있는 걸 시작하게 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those things는요, 이 100개의 꿈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재진술의 한 그거예요. 유형이에요.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데 그 those things는 어떤 것들이니? 너를 부르고 있는 거야. 그 꿈들이 나를 부르고 있잖아. 그지? 너를 부르고 있는 거야. 그리고요, 너는 뭐 하지 않을 거예요? 부담을 갖지 않을 거예요. 뭐에 대한 부담?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부담을 갖지 않을 거야. 100개의 꿈 있는데 그 100개의 꿈을 어떻게 다 기억해? 원래는 부담이야. 근데 내가 그걸 써놓잖아. 그럼 기억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 없죠? 부담감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문장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내가 꿈이 있어. 그거를 써.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썼어. 쓰면 어떻게 돼요? 쓰면 동기부여도 되고요. 부담감도 줄어든대요. 동기부여도 되고요. 동기부여는 올라가고 부담감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야 돼. 이렇게 한 문장씩 정리하는 건 사람마다 당연히 다르게 정리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이 지금 쓰고 있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는 거고, 이거를 너네들의 뭐 방법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정리를 해서 오시면 돼요. 이거는 정답이고 오답이고가 없어요. 물론 확실한 오답은 있겠지. 갑자기 딴소리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오답인 거겠지만. 됐죠? 그리고 5번 문장을 볼게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가 적을 때 너의 꿈을 너의 말로 적을 때 너는요 시작하는 거야. 그것들을 실행하는 것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을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으면 어떻게 된다? 적으면 실행하게 된다. 뭐, 뒤에 좀더 적으면, 적으면 실행하게 됨. 요렇게 쓸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해됐어요? 볼게요. 해결 전략부터. 위클에서 명령문이 사용된 문장 어디입니까? 2번과 3번 문장에서 명령문을 사용을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뭐를? 아무거나 다? 뭘? 뭘 써? 뭘 써? 왜 앞글자만 계속 얘기해? 네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쓰라고, 맞지? 싶은 일 있으면 그거 써요. 싫은 일. 야, 싶은 일 쓸때 나한테 어떤 영향이 오죠?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오죠? 그렇지. 쉽게 되기도 하고요. 그 전에 뭐가 됩니까, 일단? 동기부여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글의 문단을 한번 나눠볼까요? 글의 문단을 어떤 식으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이라면, 글의 문단, 세 단으로 나눌 거예요. 세 단으로. 첫 번째 문단,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나눌까요? 1번 문단 나눌 거예요. 1번 문단은 도입부라고 할게요. 왜? 주제가 아니잖아. 그지? 여기서 우리가 소재를 잡았어요. 어떤 소재 잡았어? 아, 머릿속 떠도는 생각에 관련된. 소원이 뭐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관련된 지문이 나오겠구나. 이런 소재를 잡았던 거죠? 도입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잖아. 첫 번째 부분은 1번 문장. 두 번째 부분은 어디로 나눌 수 있을까? 2분부터 탁까지, 여기? 3까지로 나눌게요. 왜? 두 개가 명령문을 쓰면서 우리한테 뭘 전달하고 있죠? 주제 전달하고 있죠? 하고 싶으면 일 있으면 써라. 100가지 일도 써라. 주제 정리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4번 문장과 5번 문장은 뭐예요? 주제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요. 구체적으로 쓰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 써라. 썼을 때 어떻다? 좋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글로 썼을 때의 장점. 글로 썼을 때의 장점을 4번과 5번 문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글의 구조도 같이 잡아 나갈 거예요, 수업 때. 이해되셨나요? 아니, 다른 선생님도 이거 막, 어떤 쌤은 두 질문하고 어떤 쌤은 세 질문 했다는데 첫 시간에 어떻게 했지? 걔네가 엄청 잘했나? 아닌가? 아무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우리가 이 지문 읽는 법을 하면서 꼭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건첫 번째는 주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찾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스킬 관련적인 부분들 계속 연습을 해오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을 정리하면서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이 꼭 있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재진술. 수능 트렌드. 재진술. 이해되셨나요? 요세 가지 부분, 우리 이번에 지문 있는 법 하면서 확실하게 잡아 나갈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숙제는요, 여기, 오, 뭐, 하나밖에 없네. 부모님들이랑 해석해왔던 거. 아시죠? 첫 번째 문장. 그리고, 얘들아. 그리고, 2번이랑, 4번, 3번이랑, 4번. 우리 세 개씩은 할 거거든요?
4번까지 예습 채우는 거. 예습이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 이런 문제 풀어와야 되는 거고, 문제 푸셔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또뭐 해야 돼? 한 문장 정리해서 오셔야 되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주제 문장에 밑줄 쳐져 있어야 합니다. 이해됐어요? 그거는 복습할 때. 그거는 복습할 때. 이해되셨어요? 됐죠? 혹시 이해 안 되면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친구한테 물어봐도 되고, 숙제 잘해 오세요. 알겠죠? 어때? 독해 수업?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 나도. 아, 재밌지 않아? 안 재밌니? 이게 계속 생각하실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라서 너네 입장에서 힘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거 진짜 재밌을 텐데. 어땠어요, 주야? 집에 가고 싶진 않았지? 다행이다. 대답이 좀 늦긴 했는데, 다행이야.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단어 외우세요.